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유일의 국립예술학교인 한예종, 즉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그동안 그 교육 수준과 예술적 성과로 세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한예종이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내막을 들여다봅니다. 언제 인터넷에 올렸는지도 모르는 영화 한 편, 노래 한 곡 때문에 이른바 묻지마 소송을 당하는 청소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훨씬 강화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혹시 댁의 자녀가 영화나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즐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다면 다음 내용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를 적발하는 기술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다. 인터넷에 올라온 불법 복제 음악을 검색하는 아이캅 시스템으로 즉석에서 검색을 해봤다. 순식간에 불법 복제물을 올려놓은 게시판이 어디인지, 누가 올렸는지, 언제 적발했는지가 바로 검색되고 그 기록은 자동으로 증거 화면으로 저장된다. 하루에 3만 건 이상 검색할 수 있으며 어떤 아이디로 몇 편을 게시했는지까지 한눈에 파악된다고 한다. 앞으로는 P2P 랩하드뿐만이 아니라 포탈, 그다음에 동영상 전문의 UCC 사이트까지 다 검색해서 모니터링,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시스템을 영화, 방송, 소설 등의 불법 복제물 검색에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버부? 저작물, 즉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는 자동으로 저작권이 부여된다. 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뭐예요? 정남이요. 라디오에서 현재 인터넷상의 저작권법 위반 단속은 업로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일상에서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우 많다.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게시판에 영화를 올리거나 내려받는 것 모두가 저작권법 위반이다. 영상과 사진을 원저자의 허락 없이 비평이나 풍자가 아닌 용도로 인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포스터와 홍보물도 저작권이 부여되는 창작물이다. 때문에 허락 없이 이용하거나 변형하는 것도 저작권법 침해에 해당한다. 영화에 출연한 배우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이라도 허락 없이 퍼가는 것은 법률적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노래는 쉽게 무료로 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주고받는 것으로 인식돼 왔다. 지금도 저작자의 허락 없이 노래를 올려놓는 게시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하지만 합법적인 대가를 치르지 않고 저작자의 허락 없이 노래를 올리거나 내려받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 위반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노래 가사의 경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비평과 풍자를 위한 패러디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미를 목적으로 가수의 공연을 패러디해 게시판에 올렸다면 저작권법 위반이다.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것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언론 기사에도 저작권이 있다. 언론사와 인터넷 업체가 제공하지 않은 경로로 기사를 복사해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그리고 인터넷에 떠도는 출처 불명의 유머나 좋은 그림, 사진, 글 등을 퍼다가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도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사용해도 무방한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분야는 재판 절차에서의 복제, 정치적인 연설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 시사 보도, 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범위가 제한돼 있다. 만화책을 친구들끼리 서로 돌려보거나 뭐 좋아하는 CD를 서로 돌려보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거에 불법행위가 안 됐
좋았죠. 오히려 더 착한 아이고 정말 저 아이는 좋은 친구고 이런 친구였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범죄자가 되는 것이고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 것이죠. 개인에게는 사적인 행위이지만 단시간에 무한 복제와 전파가 가능한 인터넷의 특성 때문에 오프라인에서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놀이마저 저작권법에 의한 범죄가 돼버렸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저작권에 관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불법 다운로드를 해놓고도 현금으로 구입한 포인트로 다운로드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유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패킹 요금을 냈기 때문에 합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 이제 내부적으로 우스갯소리로 배송료를 냈다고 해서 뭐 물건 자체를 그 값을 치렀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불한 돈은 이제 배송료에 해당하는 돈이고 실질적으로 그 돈이 창작자한테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그래서 그 부분은 창작자에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런 저작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저작권법을 얼마나 홍보했는지 물어봤다. 우리 생각들은 아직도 무란단에 머물러 있다.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전국에 한 27개 학교를 저작권 연구 학교로 지정을 해서 그 학교에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학교에도 그런 성과를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걸 누가 허락받아? 그리고 돈은 왜 줘?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니는 건데 남의 돈이나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둑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사용하는 것도 도둑질이나 마찬가지야.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2학년 국어 과목에 저작권 교육을 정규 편성할 예정이고 교사를 대상으로도 저작권 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뭐라고 생각해요? 넥스. 이미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한 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찾아봤다. 가론에 들어갈 말을 청소년들이 저작권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 본인이 한 게 불법인 줄 알고 위반인 줄 알고 행동을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62명의 수강생 가운데 2명만이 죄가 되는 줄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고 저작권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는 청소년도 8명에 불과했다. 그런 최신 영화가 올려져 있으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불법이면은 당연히 그 최신 영화 같은 거 올렸을 때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두니까 저희도 아이고 불법 아니구나 해서 올리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아니죠. 100만 원. 모르는 것도 범죄라고 한다. 하지만 불법이라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이미 범법자가 되고 있다. 이승윤 PD, 예. 지금 보면 인터넷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예. 그동안 청소년들이 때로는 장난삼아, 때로는 또 재미로 했던 것들이 다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여야 모두 이 상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즐기는 UCC나 패러디 같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크게 침해하지 않고 비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쉽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를 하다 보니 저작권법을 가볍게 볼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을 위반했을 시 겪게 되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속 세 번째 저작권 위반 통보를 받은 여학생이 패닉 상태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학교 기숙사에 입주해 떨어져 사는 큰딸 보람이. 가족들은 보람이가 세 번째로 저작권 위반 통보를 받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 대리업체가 보람이에게 보낸 통지서를 어머니에게 보여주었다. 보람이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 하나도 안 읽었나? 이거 처음에 이거 보여줬으면 제가 그렇게 나오신 적이 너무 이상하다.
어른이 애초에 멋진 언급을 했다며. 아, 이걸 모르셨나요? 진짜 처음 봤어. 아니, 어른들 이 말 들어도 어른이 애초에 5천만 원 그러면 진짜 내려도 진짜 솔직히 5천만 원 내 돈 뽑고 보자. 어른이 애초에 살 그것도 안 되잖아. 애들도 살 되는데 이건 좀 초라해서 봐도 되세요, 솔직히. 얼마나... 여동생은 가족에게도 알리지 못한 언니의 고민을 헤아린 듯 눈물을 훔쳤다. 4년 전 중학교 2학년 때 블로그에 올린 노래 10여 곡이 문제였다. 처음 한 곡으로 고소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또 다른 곡이 적발돼 10만 원의 합의를 보았다. 이 상태에서 세 번째 적발 통보를 받은 것이다. 딸이 걱정이 된 어머니는 한밤중에 학교로 달려갔다. 보람이는 아직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괜찮아요? 두 번째도 끝인 줄 알았는데 세 번째 고민이니까 완전 말을 표현 못하겠는데 완전 놀래가지고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힘겹게 살아온 어머니에게 세 번째 적발 사실을 차마 알릴 수 없었다는 것이다. 어머니는 딸을 위로했다. 그러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앞으로도 저작권 위반 통지서가 얼마나 더 날아올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런 쇼 계속 하면 저도 어이가 어떻게 될지 진짜 한번 몰랐어요, 솔직히. 부담이 되잖아, 진짜 애한테 얼마나 그게 뭐 그런 압박감을 다 온다, 아니에요, 그게. 모르고 한 일까지도 고소를 해야 하는지 문제를 제기하는 누리꾼도 늘고 있다. 최 씨는 3년 전 미니 홈피에 올린 8컷짜리 만화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제가 무슨 뭐 이익을 노리거나 뭐 뭔가 다른 이익이 있어서 그런 걸 올려서 제가 뭐 그런 고소를 당했다면 아 당연히 잘못했다고 수긍을 하겠는데 관리도 하지 않던 미니 홈피고 지금도 들어오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그런 미니 홈피에.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두세 명. 영리 목적으로 만화를 올렸다고 보기는 어려웠지만은 법무법인 측은 합의금조로 1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말하니까 그럼 합의금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제가 지금 직장도 없고 이제 주부고 이래서 너무 옛날에 이제 올렸던 거고 좀 사정을 봐줄 수 없냐고 하니까 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런 거 아니면 할인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돈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세 보증서랑 등기랑 이제 신랑 월급 명세서를 자기 쪽으로 팩스로 보내달라 하더라고요. 최 씨는 합의를 거절하고 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결과는 기소유예였다. 법도 몰랐을 뿐 아니라 영리 목적도 없이 단지 취미로 그림이나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린 것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데 이건 내가 뭐 의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아닌데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의 어떤 그 복제의 연속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냥 그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엄밀히 따지면은 저작권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상업적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려놓는 경우와 그냥 나의 어떤 문화적 표현을 위해서 그냥 하나의 저작물을 올려놓는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당한 개개인의 표현이나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필수적인 그런 부분들은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될 필요가 있다. 상당수의 저작권자들도 사용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고소는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만큼 이에 대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상의 불법 영상물을 이용하는 것을 많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불법 영상물을 많이 이용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꼭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불법 복제된 영화나 음악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한 영화 관련 업체는 법무법인과 손잡고 일명 영파라치까지 모집해 불법 복제물을 단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약 55만여 건이 접수됐는데 고소를 전후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금의 일부를 영파라치에게 지급하고 있다. 1년에 한 3회 편 영화를 수입하는 영화사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네 회사 운영을 다 맡겨야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서 이 다운로드라는 거는 엄청난 자기네들 재앙이에요. 공유 사이트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 이제 한숨이 나오는 거죠. 개봉하기 일주일 전인데. 그래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이거 합의이냐 안 하고 지금 안 앞에서는 걔네들 다 잡아놓을 수 없냐고. 법무법인이 아이디만으로 저작권법 위반자들을 무차별 고소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했다. 법제도 정리가 돼야 돼요. 개인들 의견을 들어보면은 아저씨 이게 죄가 되는 줄 알았다면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되는 줄 몰랐기 때문에 한 건데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뭐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뭐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상당히 안타까웠던 일이죠.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쓴 진술서다. 저작권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응답했다. 검찰도 대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고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이 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전과자의 그 양산을 막고 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그 어떤 위법성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좀 높여서 어떤 상황을 좀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해에는 2007년에 비해 고소 건수가 4배나 증가했고 특히 청소년 고소 건수는 8배나 급증했다. 대책이 발표됐다. 저작권 위반 초범인 청소년은 조사 없이 각하하고 동종 전력이 있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면 저작권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한다는 것이었다. 각하 및 기소유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문제는 남아있었다. 이른바 법무법인의 시간차 공격이 그것이다. 시간차 공격이란 위반 사례가 여러 건일 경우 위반 사례를 한꺼번에 고소하지 않고 각각의 사례별로 고소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고3 수험생인 김구는 시간차 공격 때문에 궁지에 몰려 있었다. 교실에서 축제라 막 그런 생각하면 공부도 이제 손이 안 잡히고 계속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걸 가서 어떻게 하지? 막 그렇게 잘못되면 이제 막 교도소에서 가야 되나 아니면 벌금 나오면 막 수천만 원 나오는 거 아니야 하고 막 그런 생각. 지난해 한 사이트에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30여 편 정도의 판타지 소설을 올린 게 화근이 됐다. 1월 초에 첫 고소가 들어왔다. 월 30만 원의 사글세방에 사는 형편을 호소해 40만 원의 합의를 봤다. 여기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돈 좀 빌려달라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걸 들었어요? 네. 자다가 이제 악몽 것 같고 일어났는데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일용직 노동자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충분한 용돈을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했다고 한다. 아빠가 뭐 이런 돈을 용돈 좀 덜 줘서 네가 이런 걸 사서도 못 입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죠. 그런데 합의를 본 지 일주일 후 2차, 3차 고소가 들어왔다. 그 법무법인에 전화를 이제 내용 들어보니까 여기에 막 민사소송까지 가면 4천, 5천까지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든 그런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니까 이거 줄어버리면 이제 아빠한테 피해 안 가고 나도 좋게 끝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 건 이외에도 20건 이상의 고소장이 날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에 김구는 주눅들어 있었다. 언제쯤 올까 하고 막 또 이건 또 오면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처리해야지 하는 거.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데 속으로는 엄청 생각하죠. 취업 준비를 해야 할 대학 졸업반인 이군.
시간차 공격 때문에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다음 학기에 대비해 모아두었던 등록금도 합의금으로 써버렸다고 한다. 솔직히 이번에 그거 소송 걸려가지고 등록금 준비하는 거 다 써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벌어야 다음 학기 학교 갈 수 있거든요. 학교로 가야 되니까 졸업은 해야죠. 재미로 올린 30여 건의 만화가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고 한다. 이 군은 1차 고소에 90만 원, 2차 고소에 12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했다.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아마 눈물이 진짜 났어요. 솔직히 정말 눈물 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 내가 이게 똑같은 일에 또 두 번씩 막 걸리니까 그냥 사채 써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두 번째 끝나고 또 올 수도 모르잖아요. 세 번째 고소가 올 수도 있고 네 번째 고소가 올 수도 있고 그럴지도 모르는 생각 때문에 엄청 패닉이었죠. 한 번에 100만 원씩 나오고. 이 군이 등록금까지 내주고 합의를 한 것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소가 돼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면 공무원의 꿈을 접어야 할 형편이라고 한다. 25건이 한꺼번에 만약에 다른 법무부에 걸리면 네. 그러면 어떻게 극단적인 경우는 그럴 때는 아마 시험은 포기하겠죠. 시험은 포기하고 어쩔 수 없죠 뭐. 그럴 때는 벌금형 형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벌금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벌금형 받아야죠 뭐. 솔직히 제가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몇 천만 원 어떻게 보여요. 법무법인의 시간차 고소에 대해 법조계 내부에서도 저작권 위반의 약점을 잡아 합의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소송은 누가 주도하는 것일까? 작년 말부터요. 저희 회사에 10군데 이상이 저희한테 왔어요. 갑자기. 전에는 매번 없다가 작년 언제부터요? 10월, 11월부터 저희한테 한 100개 많이 왔어요. 저는 전에 이런 거 있는지 제가 몰랐어요, 솔직히. 저작권 대리 중개업체가 저작권 침해 사례를 수집하면 법무법인이 소송을 대리해서 합의금을 받아 분배한다고 한다. 합의금 액수는 어떤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일까? 보통 통상적인 업체들이 합의금을 받는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는 학생들이 한 30, 40, 어른들이 한 50에서 70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우리 같은 경우는 학생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뭐 어른은 한 50 정도 해서 하되 뭐 여유가 있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유도 있게 하자 정도까지만 사실 우리랑은 얘기가 된 거죠. 이 회사의 경우는 합의금을 저작권자가 50%, 중개업체가 30%, 법무법인이 20%의 비율로 분배해왔다고 한다. 저작권 업체들 간의 역할 분담과 분배 구조는 저작권법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편법도 동원됐다. 한 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부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직원을 모집한 후 저작권법 위반 사례 수집과 고소 합의 등 법률 업무까지 처리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표 변호사 등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 프로경찰서에서 이런 조사 해보니까 작년 2월 1일부터 2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11개월 동안 합의금 들어온 것이 한 70억 들어왔더라고요. 70억. 편법까지 동원해 합의금을 받는 것이 저작권법을 만든 취지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네, 이 PD. 예. 이른바 시간차 공격 말인데요.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래 두 곡을 올렸다. 그러면 이게 한꺼번에 고소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오늘은 한 곡에 대해서 또 내일은 다른 곡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기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시간차 공격이 가능합니다. 검찰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기소유예 이전의 것들이라면 정상 참작의 여지를 고려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차 공격이 들어올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경찰 또는 검찰과 상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는 것 같은데요. 다음 달부터 저작권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죠. 어떤 네. 내용입니까? 네, 이른바 삼진아웃법입니다. 불법 제작물을 3번 이상 올린 사용자나 3번 이상 게시하는 게시판에 대해서는 상습적인 위반자로 간주해 인터넷 세상에서 추방한다는 것이 그 골자인데요. 현재 이 삼진아웃법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불법 복제물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사이트를 폐쇄 조치하는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불법 복제물을 올리는 이용자의 계정을 중단시키고 불법 복제물이 올라온 게시판에 대해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삼진아웃제가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은 한 번 한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한 번하고 두 번하고 세 번하고 할 경우에는 그 개인 계정을 닫게 하거나 또는 이런 불법을 알고도 계속 운영하는 그 온라인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당장 무슨 규제를 통해서 누구를 처벌하기보다는 그 이 어떤 홍보 효과 또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데 어떤 역할을 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을 세 차례 이상 올리는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계정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최장 6개월 동안 해당 게시판에서 매일 이외 다른 기능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경미한 침해일 수도 있고 아주 그 반복적이고 다량의 침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경미한 침해에 대해서까지 3회 경고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인터넷 이용을 금지하거나 삼진 아웃시키면 오늘날 일상생활이 인터넷에 의하지 않고는 공부도 할 수 없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페와 블로그 운영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불법 복제물이 세 차례 이상 오를 경우 6개월까지 정지당할 수 있다. 취미로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 수많은 저작물을 일일이 검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 일일이 하루에 한 4, 5천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회원 한 사람 한 사람 따라다니기 사실 힘이 듭니다. 개정법의 취지는 불법 복제물의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칫 건전한 정보를 교류하는 일반 카페의 운영마저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나마 이걸 갖다가 너무 제재해버리면 사실 그 글 올리고 싶은 자체도 없을 것이고 딴 데서 가져오는 글도 없을 것이고 이러다 보면 회원들이 자꾸 흩어집니다. 이거 참 우려가 됩니다. 삼진아웃제 뭐 안 당하는 법이 없을 것 같고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도로에서 교통법규를 세 차례 위반했다고 해서 그 도로를 없애버리는 그런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고요. 앞으로도 고쳐져야 되고. 인터넷 사용자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한탄도 터져나온다. 법무법인의 고소만으로도 위축되는데 정부까지 나서서 삼진아웃 시킨다니 위축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인터넷에 쓸 용도를 못 찾는 거죠, 그 정도면. 내가 뭘 해도 걸릴 것 같고 이거 하나 쓰면 잘못돼도 이거 또 경찰에도 고소장 나올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카페 활동이나 블로그 활동을 차라리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 마음 고생 안 하고 사는 그런 게 되겠다 이렇게.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 산업의 위축을 우려했다. 그 외에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애매한 경우에도 일단은 이 모니터링 요원이 그런 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이 저작권 침해인지 아닌지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전부 다 이렇게
차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게시판이 위축되고 그러다 보면은 인터넷 사용 자체가 위축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힙합 뮤지션 더블데크는 인터넷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즐기고 자유롭게 퍼나르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삼진아웃제가 도입될 경우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뭐 퍼가세요라고 예를 들어 뭐 그런 뭐 CCL도 붙이지 않았고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거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삼진아웃이라는 건데 뭐 그렇게 되면 저희는 방법이 없는 거죠. 오히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돈을 써서 저희를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인터넷 같은 데다 저희 작업물 같은 걸 올려서 서로 이제 퍼져서 뭔가 그렇게 알게 되는 경로가 제일 흔한데 그게 많이 축소가 되겠죠. 네, 좀 걱정이 되네요. 저작권의 보호는 궁극적으로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해서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는 것이지 규제를 강화하고 포태를 옥죄고 해서 이용자를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작권법의 그 방향은 이용자를 겁주고 포탈에게 부담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용자를 쫓아내버리고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그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그렇게 비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저작물의 유통 방식도 빠르게 변해왔다. 디지털 세상에 맞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지 못하면 저작권 시장이 줄어들지도 모른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체제를 그러니까 활용하고 이용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지 그거를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넷 환경 자체를 좀 인정을 하고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굉장히 큰 커뮤니티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커뮤니티가 제 고객인 거잖아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고객들을 공격하지 말고 그 고객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세계는 이미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찾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외국의 유명한 UCC 사이트는 새로운 사업 모델을 내놓았다. 불법 복제물이 올라오면 저작자에게 연락해 이 저작물을 삭제할지 무료로 이용하게 할지 대가를 받고 이용하게 할지를 선택하게 한다. 광고 수익이 생기면 원작자에게 준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저작물을 무료로 이용하는 대신에 광고를 봄으로써 저작료를 지불하는 셈인 것이다. 좋은 정보를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서도 저작권자가 자기 재산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이 양쪽을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작권에 대해서 자기가 수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고 또 그 수익 모델이 있기 때문에 또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 저작권을 즐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저작권자와 또 그 저작물을 향유하는 자 모든 사람이 다 좋은 그런 윈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방법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작권자와 인터넷 이용자 모두에게 좋은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입니다. 저작권을 지키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의사소통도 중요합니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징벌만 앞세우다가는 애써 구축한 인터넷 세상을 허물 우려도 있습니다. 법이 발효되기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내 유일의 국립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최근 이 학교가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총장은 사퇴하고 학생들은 학과가 없어질지 모른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한예종이 갑작스럽게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인 이유, PD수첩이 취재했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직을 사퇴합니다.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정부와의 갈등 속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
연주하지 못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음악을 애도합니다. 해당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심하고 공부해. 여러분 공부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 국립예술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설립된 지 17년,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각종 국제경연대회에서 1위 수상자만 400여 명 이상을 배출했습니다. 청년 예술가들의 산실로서 세계적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학교를 3년간 이끌었던 황지우 총장. 그는 현실을 파격적인 언어로 날카롭게 풍자해 한국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정권이 바뀐 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거취에 대한 압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문광부는 올해 3월부터 한 달 동안 10여 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집중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총장이 비전을 가지고 추진했던 그런 역점 과제들 또는 그런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장한 타겟을 미리 정하고 감사에 들어왔고 그렇게 진행하는구나. 황 총장의 지난 3년간의 행적이 모두 감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총리실 보안점검팀에서는 총장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그가 취미로 수집했던 개인 소지품 또한 예외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례적이고 정상적인 직무감사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던 것 같다. 솔직히 2주면 보통 그 감사가 나오면 2주면 끝나는데 한 달을 넘게 미뤄서 갔었잖아요. 그것도 미루고 감사가 보통 2주 나와서 미뤄지면 한 3, 4일만 미뤄지지 한 달 가까이 하는 감사는 뭔가 좀 솔직히 직원들이 봐도 누구나 봐서도 최적 감사나 뭐 이런 거라는 얘기를 다 하죠. 한 달이 넘게 진행된 감사 후 문광부는 12건의 처분 개선 사항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구성원들은 총장 퇴진과 학교 구조 개편을 겨냥한 표적성 감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황 총장은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퇴를 결심했습니다. 저로서는 학교가 무사이죠. 시인을 박탈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 학교에서는 이론과 실기 교육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상원의 경우 이론적 토대 위에 첨단 장비를 활용하는 실제적 교육으로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어느 각도를 해주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학교 설치령에도 실기 교육과 이론 교육 모두가 교육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문광부는 감사에서 영상원 대부분의 과를 이른바 이론학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이론학과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며 실기 교육에 치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니 모든 예술에서 이론하고 실기가 분리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가령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글쓰기인데 만화나 애니메이션에서 내러티브가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 그다음에 이론 공부 이런 거 없이 좋은 애니메이션 작업을 실제로 애니메이션만 만들어 된다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죠. 하나, 배울 수 있는 권리가 짓밟힌 것을 애도합니다. 교과 과정까지 문제 삼으며 지적하는 문광부의 감사. 교수, 학생 등 학교 구성원들은 예술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나, 시민들과 함께했던 예술 작업을 애도합니다.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게 첫 시작이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총장님이 사퇴하신 게 첫 시작이라고 보는 거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예종 해체까지 가는 긴 과정의 첫 시작이 아닌가. 단순히 그래서 이제 우리 과만 없어진다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가 이제 없어지느냐 마냐 존폐의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문광부 앞에서 항의 시위를 하던 학생들 앞에 나타난 유인촌 장관. 어디야?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예. 아, 영상은? 아니요, 이쪽은. 영상은 영상 이론과 안 없앤다는데 왜 이렇게 자꾸 없앤다고 그래? 누가 그러는 거야? 저희가 받은 그 감사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감사 결과고. 아니, 감사 결과가 그러니까 내가 안 없앤다고 얘기해서 약속을 해줬으면 됐지, 안 그래? 감사에서는 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런 거는 학교에서 의논하는 거야. 이틀 후 학부모도 항의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학부모 입장이 된다면 학부모 입장이야. 그러니까 어렵게 학부모를 왜 이렇게 세뇌를 시켰습니까? 세뇌가 아니죠. 제가 뭐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세뇌가 되신 거지. 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해줬는데 한국 전체가 이걸 다 알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조사 참작 받았는데. 그래서 그래. 그 잘못된 과거든 이게. 잘못되다요. 그러니까 잘못 학교가 만든 과라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니 어떻게 예술을 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다 잘 됐어요. 그냥 고생하지 마세요. 학과는 잘못된 것이지만 다 잘 될 거라는 장관의 말에 학부모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국어라는 처지 있고. 그러니까 알았다. 작년 한 해 동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개관 교수였던 진중권 씨. 그래놓고서 이제 왜 안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자격과 활동도 감사의 대상이 됐습니다. 감사 결과 그는 한 학기 보수 1,700여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2학기 때 강의를 안 했는데 그걸 걸어서 뭐 봉급의 절반을 내놔라 이랬잖아요. 개공 교수가 강의만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학칙에 따르면 개공 교수는 강의 및 연구 다 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에 따르면 그는 강의 또는 연구를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강의를 하지 않은 2학기의 경우에도 그는 심포지엄 추진 등 연구 활동을 계속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연구 결과를 두 권의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한예종에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개공 교수입니다. 1년 끝나면 떠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중을 받았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을 필요가 뭐냐.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비판적인 한 보수문화단체가 한나라당에 보낸 문건입니다. 좌파 엘리트 집단의 온상으로 개혁의 대상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감사 후 문화체육관광부 신재민 차관은 학교 교수들에게 황 총장이 현 정부에 협조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며 정권이 바뀌었으니 총장도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예술종합학교가 어떤 이념적인 문화운동, 어떤 문화 논리를 개발하고 있는 어떤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적들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작년 국제 심포지엄에 황지우 총장과 함께 이번 감사에서 징계를 받은 심광현 교수. 진보적인 학자로 알려진 그의 징계 사유는 추진하던 연구 과제였습니다. 그게 이제 화상으로 보니까 화상으로 연구의 내용은 예술에 첨단 과학 기술을 접목시킨 신개념 미디어 아트였습니다. 이 성과를 발표하는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참여한 외국 아티스트들은 제프리 쇼와 같이 그 세계의 그 미디어 아트를 이끌어가는 그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이만한 행사가 그 조만간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그 조직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감사 결과는 연구 사업이 부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이 교내 워크숍 수준이었다고 평하고 징계 사유에 포함시켰습니다. 감사는 치밀하게 진행됐다고 합니다. 연구실에 비치된 의자, 책상 등 각종 비품들의 개수도 문제가 됐습니다. 13개가 필요한 책상, 8개가 필요한 복사기 등을 2개에서 3개씩 더 구입했다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됐습니다.
자기네들이 판단하기에는 예를 들면 연구원이 몇 명이니까 의자 개수가 몇 명이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회의는 하지 말고 앉아서 탁자에 앉아서만 하는 그런 기준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연구원들이 책상에 앉아서 회의는 하면 안 되고 회의할 때는 자기 의자를 들고 가서 각자가 모여야 되고 데스크도 다 같이 가지고 가서 모여야 되고 뭐 이런 기준이죠. 필요한 적정 그 양만큼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10개가 필요한데 뭐 15개를 구매했다면 네. 5개는 예산을 낭비한 거죠. 현재 해당 교수들은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제기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임기 6개월을 남기고 총장직을 사퇴한 황지우 교수는 현재 교수직으로의 복직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 그는 자신의 시를 인용하며 현재의 심경을 밝혔습니다. 슬프다. 예. 네. 사랑한 데마다 다 폐허가 돼버리고. 저 복직 안 시켜줘도 좋습니다. 학교만 좀 원상회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예비예술가들의 자유로움을 제약하는 일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술가들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제약되는 곳에서는 우리가 꿀 수 있는 꿈도 그만큼 제약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문화와 예술을 지원할 때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PD수첩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